아빠 생일은 1월 3일 어디 어디로 데려갈까? 1월 마을에 세 번째 집 아빠 생일 찾았다. 엄마 생일은 1월 13일 어디 어디로 데려갈까? 다음 주로 넘어가서 1월 13일 찾았다.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은 7일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어디 어디로 데려갈까? 한 달씩 지나 마지막 달에 12월 25일 12월까지 1년은 모두 12달 빵빵 꼬마 연필 버스는 달력말 버스가 됐죠. 일주일은 7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년은 12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것만 알면 달력을 볼 수 있지. 나도 이제 달력 잘 볼 수 있다고. 나도. 오, 그래? 그럼 우리 재미있는 달력 놀이 해볼까? 나와라, 수리수리 야호. 기차 타고 달력 1을 달려볼까? 어린이날은 5월 5일 어린이날로 가볼까? 칙칙폭폭 5월 5일 5월 5일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5월 8일 어버이날로 가볼까? 칙칙폭폭 5월 8일 5월 8일은 어버이날. 초롱이 생일은 9월 9일 초롱이 생일로 가볼까? 칙칙폭폭 9월 9일 9월 9일은 초롱이 생일. 뿜이 생일은 11월 3일 뿜이 생일로 가볼까? 칙칙폭폭 11월 3일 11월 3일은 뿜이 생일. 얘들아, 초롱이가 산책을 하다가 이상한 종이를 주웠대. 초롱아! 차랑 차랑! 바로 저거야! 볼래? 짜잔! 이게 뭘까? 달력! 딩동댕! 맞아! 바로 달력이야! 초롱이가 갖고 싶어? 빈 곳이 많아서 이대로는 못 쓸 텐데. 얘들아, 우리가 달력의 빈 곳을 채워줄까? 그래, 그래. 1, 월, 수, 목, 토? 아, 요일을 쓰는 곳인가 봐. 일요일, 월요일, 그 다음은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 화요일? 맞았다. 월요일 다음은 화요일. 그 다음엔 수요일, 목요일. 또 비어있네. 목요일 다음은 무슨 요일이 올까? 금요일. 목요일 다음은 금요일.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이 되는 거야. 어? 여기 날짜를 알려주는 숫자도 비어있네.
1, 2, 3, 4, 5, 6, 7. 7일 다음에는 며칠일까? 8일! 맞았어! 그리고 또 여기도 비었네? 13, 14. 14일 다음 며칠일까? 15일! 14일 다음에는 15일! 이제 됐다! 헛! 하나 더 있었잖아! 27, 28, 29. 그 다음이 비었네? 29일 다음 날은 며칠일까? 30일! 맞았어! 30일! 우와! 달력이 완성됐다! 어? 얘들아! 뿌미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 봐! 토요일이 7일이잖아! 그런데 다음 토요일은 7에 7을 더한 14일? 그 다음 토요일은 또 7을 더한 21일? 그 다음 토요일은 또 7을 더한 28일이야! 한 주가 바뀔 때마다 날짜가 7씩 많아지잖아! 초롱아, 너도 신기하지? 차롱, 차롱! 자, 여기 달력! 친구들에게도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차롱, 초롱이가 정말 좋은가 봐! 정말? 이날은 무슨 날이었을까? 생일? 놀이동산 갔던 날? 무슨 날인지는 몰라도 아주 특별한 날이었나 봐. 얘들아, 너희들도 특별한 날이 있니? 있다면 달력에 너희들의 특별한 날을 표시해봐. 뿜뿌리뿜뿜뿜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